정부가 세종시와 부산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한 가운데 서울시 역시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행정과 교통 등 6개 분야의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민관 협치 방식으로 추진될 스마트시티에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주목됩니다. 임상지의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도시 전역에 5만 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빅데이터와 정보통신 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모두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5만 개의 IoT 센서로 도시 현상과 시민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금융과 유통, 통신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복합 센서를 2022년까지는 서울 전역에 설치해서 뭐 기존의 이 센서나 뭐 IoT 분야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추가되면 이제는 훨씬 더 이런 어떤 도시의 현상이나 시민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그런 데이터가 수집되고 그리고 이걸 공유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 기업과 민간인들 연구자들이 다 함께 공유함으로써 또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들 위한 새로운 혁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만드는 뭐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는 우선 생활 현장 스마트 시티 특구로 지정된 성동구와 양천구에 스마트 횡단 보도와 맞춤형 스마트 보안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암 DMC에 조성 중인 5G 융합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비롯해 IoT 기술로 실시간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차 공유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술로 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는 AI 택시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결국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 미래 성장 동력을 또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같이 해서 이 스마트시티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스마트 도시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작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로서의 그 면모를 이번에 서울시하고 함께 데이터를 공유해서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1조 4천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서울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서울시는 민관 협치 방식으로 스마트 행정 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준 높은 ICT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얼마나 비중 있게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디지털조선TV 임상재입니다.